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은 오늘 동풍이 불어들면서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덕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고요. 영덕과 울진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20도 아래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진이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가 5도, 영덕 8도, 울진이 10도, 포항이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16도에서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그리고 다음 주 중반까지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